모닝뷰 전일 나온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농심인데요. 라면값을 인상하지 않겠다면서 이슈를 일축하더니 농심이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라면값 인상을 예고했습니다. 라면 가격이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. 라면 사업은 팔아도 적자가 나는 구조다라면서 더 이상 적자를 감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라면 업계 1위인 이 농심은 2분기에 24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습니다. 농심에는 신라면과 너구리 등 오래되고 인기 있는 상품들이 많은데요. 가격은 원가 인상분만큼 제때 올리지를 못해서 타격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. 이 라면은 서민식품으로 인식이 되면서 정부가 소비자 밀가지수 산정에 반영해서 관리하는 품목이라 이 업체들이 쉽게 가격에 손을 대지 못했었는데요. 이 업계에서는 농심이 값을 올리게 되면 해외 매출로 버티고 있는 삼양과 오뚜기 등 다른 업체들도 줄줄이 값을 올리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인상안을 이르면 오늘 발표한다고 하는 만큼 관련 기업들과 이 사업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. 이 SK네트웍스가 급속 충전업계 대표 기업인 S트래픽의 전기차 충전 사업부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. 이 SK네트웍스는 이번 투자를 이렇게 통해서 급성장하는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는 이제 목표인데요. 이 S트래픽 전기차 충전 사업부는 현재 민간 급속 충전 사업자 중 최대 규모인 1,000대가 넘는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운영 중입니다. 특히 전기차 보급 대수가 많은 수도권에 충전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자동차 제조사 그리고 마트 등 이렇게 파트너십도 현재 맺고 있습니다. 따라서 전기차 충전업계의 넘버원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만큼 앞으로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LG전자도 뛰어들고 있습니다. 내년 상반기부터 한양대와 국민대에 이 전장 분야 석사 과정을 운영을 하는데요. 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에 대응할 전장 분야의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. 이 LG전자의 이런 행보는 비자동차 기업 중에서는 처음 있는 건데요. 이 LG전자가 이렇게 학과를 신설한 것은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부터 이 전장 제품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조직을 키우려는 겁니다. 현재 LG전자는 전장 사업 관련한 인프라와 인력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. 또 전장 사업 생태계를 확장해서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. 이 앞으로도 LG전자의 전장 사업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한미사이언스가 한미 헬스케어와 합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합병으로 자체 매출과 성장 동력을 갖춘 지주사가 될 텐데요.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강화하는 한편 이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해서 ESG 경영에도 한 발자국 다가선다고 합니다. 전날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합병이 11월 초쯤 절차가 완료된다고 밝혔는데요. 이 한미 헬스케어가 영위해왔던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완전두유, 의료기기 사업 등을 신수종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.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글로벌 헬스케어 부문의 역량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움직임도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